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에서 인트로를 쉽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디렉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초기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은 요것을 터치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게 저는 인트로라고 집어넣어보겠어요. 인트로 이렇게 INTR로 이렇게 넣어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저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하고서 영상 소스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오면 되겠죠. 혹은 자기가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여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영상 소스에서 이미 받아놓은 다운로드함에서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함을 터치하면은 제가 영상 소스에 받아놓은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터치해서 그다음에 플러스를 누르고 그다음에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맨 앞에 화면에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했을 때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이 플러스를 누르고서 드래그 하면 됩니다. 누르고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의 제일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제일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제일 앞에 와서 놓아버리면 제일 앞에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왼쪽에 상단에 뒤로 가기 있죠, 화살표. 이걸 터치합니다. 다시 또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게 파워디렉터가 새로 메뉴가 생겼어요. 인트로라는 메뉴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신 버전에서 10.03인가? 10.3인가? 이 최신 버전에서 이런 인트로라는 메뉴가 생겼는데 이 인트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인트로를 터치하면은 인트로란 여러분도 아다시피 화면의 앞부분에 5초 내지 10초간의 자기 동영상을 소개하는 그런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에서 위에 메뉴 보세요. 네 절개찾기가 있고 사이버 링크가 있죠. 네 절개찾기 터치하면은 저는 아직 등록된 것이 없어요. 전력카드 찾기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버링크, 뷰티, 흑백, 비즈니스, 디자인, 교육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사이버링크 터치해 볼게요. 사이버링크 터치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밑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인트로를 템플릿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뷰티. 여기 보세요. 뷰티가 있죠. 사이버링크 뷰티. 그 다음에 흑백.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비즈니스, 디자인, 그 다음에 교육, 이벤트, 가족, 패션, 음식, 오락, 게임, 건강, 휴가. 휴가에는 여행 같은 그런 거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자연을 터치해 볼게요. 자연을 터치하면 이렇게 재밌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길이 나오는 이것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걸 툭 터치하면요. 화면에 이 인트로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스톱시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위로 올리면요. 여기에서 인트로 비디오 디자인에 편집하기가 있고 타임라인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편집하기는 작업을 하려면 힘드니까 타임라인에 추가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타임라인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 그러면은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이 이와 같이 가져와졌어요. 이 인트로가 이 사슴 있는 인트로가 나왔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글자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에 화면에 이런 글자 있죠. 글자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타임라인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이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글자를 바꾸면 됩니다. 이게 팔로미 이런 거라든가 그 외에 또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음악도 이거 들어있죠. 이 음악도 아래쪽에 보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터치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와일드라이프 디스커버리를 지금 제가 선택했어요. 이걸 요 글자를 선택했어요. 여기서 텍스트 편집을 터치하면은 이 글자가 나와요. 여기서 이 글자를 바꾸면 되겠죠. 이 자막에서 이렇게 바꿔서 편집해서 인트로를 자기 마음대로 맞게 인트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하면 됩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한번.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인트로를 제일 앞부분에는 이 인트로를 터치해서 가져와서 자기에게 맞게 편집하면 됩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리에서 새로 생긴 메뉴 인트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